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픽 기술 자격 GTQ 2급 기출 문제 풀이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기출 문제 1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2급의 1번 문제는 이미지 하나, 소스 이미지 하나 가지고 풀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GTQ 문제는 문제를 두 개, 그러니까 제출하는 파일이 두 개죠. 자, JPG 파일하고 자, PSD 파일 이렇게 두 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 GTQ 문제는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포토샵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시켜서요. 제가 미리 이렇게 소스 파일을 열고 하나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답을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보면은, 자, 복제 및 변형, 그래서 보트를 복제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원래 소스 파일은 이건데, 지금 요 보트가 복제가 돼서 이쪽으로 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GTQ 문제는 반드시 주어진 JPG 크기를 갖고 열어서 소스 파일들을 붙여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500 픽셀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하실 때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요거를 픽셀로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심이고요. 자, 400 곱하기 500으로 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72 리졸루션 두 번째 조심이에요. 으로 여셔야 되고요. 이게 혹시라도 300 이상으로 돼 있다면 우리가 불합격, 패스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높죠. 자, 그다음에 컬러 모드는 반드시 RGB입니다. 이걸 CMYK로 열면 필터 같은 것들이 듣질 않죠. 자, 그리고 OK를 해서 우리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이트로 열면 아주 무난합니다. 자, 이것을 이동 툴로 갖고 와서요. 예, 갖고 와서 그때 갖고 올때 쉬프트를 눌러서 갖고 오게 되면 정중앙에 딱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제 없어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참고용 이미지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보니 자, 잘 지금 쉬프트를 눌러서 정중앙에 배치했더니 조금 여기가 많이 짧죠. 여기는 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센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림도 여기에 보면 살짝 요만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맞춰 그러니까 눈썰미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맞게 여러분들이 배치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는 얼추 맞는데 이 아래가 또 조금 더 많이 보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T로 한번 이렇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조절들을 하셔갖고 이렇게 비슷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놨더니 자 이게 너무 올라갔죠?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얼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컨트롤 T에서 조금만 제가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는 요것을 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슨 여기에 보면, 이런, 퀵 셀렉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 부분을 요렇게, 잘 갖고 오셔도 돼요. 예. 그건 펜을 뜨던 여러분들이 요령을 부려서 이렇게 갖고 오던, 편한 대로, 여기 넘친 부분은 이렇게 빼면 되죠.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자, 펜을 뜨시는 게더 빠르신 분은 펜을 뜨시고, 그죠? 예. 자, 저는 펜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펜을 떴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패스 패널을 컨트롤 클릭 하면 이렇게 지글지글 되죠? 자, 다시 요거를 제대로 제자리 크기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잘 보시면, 답을 잘 보시면, 요게 요쪽으로 일단 컨트롤 J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자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되겠죠. 그죠? 이 하나 복사됐죠? 그리고 얘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좌우가 뒤바뀌어 있지요. 그래서 자 에디트 트랜스폼 하고 자 요거를 해야 이렇게 옆으로 뒤바뀌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자 시안에 보이는 대로 갖다 놓고,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놔야죠.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갖다 놓고, 예.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복제 및 변형, 보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쉐입 보틀로, 자, 파도 모양. 그 다음에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 있고, 입 모양.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색깔은 파도 모양이 주어졌어요. 003366. 자, 그 다음에 99cccc. 요거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자, 그래서 일단 003366을 맞춰 볼게요. 자, 전경색을 003366 이렇게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커스텀 쉐입이니까 여기에 가서 파도 모양을 찾아보죠. 예, 그래서 파도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파도 모양이죠. 예, 설정을 하고요. 자, 요걸 이렇게 해서 그리면, 예, 요렇게, 예, 그 파도 모양이 그려지고요. 자, 한개더 그리고 좀 이따 색깔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한개더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 요거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해줘야 되냐면, 자, 99cccc네요. 자, 그래서 99cccc, 99, 자, cccc. 자, 그래서 하늘색 계통,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바뀌네요. 자, 요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 창이 열리고요. 거기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예, 내용이 뭐였냐? 99cccc네요. 자, 그래서 99cccc 집어넣고요. 예, 그럼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둘다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갔어요. 하나는 아우터 글로우, 얘는 드랍 숏, 아, 두개다 아우터 글로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아우터 글로우. 자, 됐고요. 아, 예. 오케이 하고요. 일단 기본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아우터 글로우 여기 자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 요거를 Alt 눌러서 요렇게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동일한 저기가 레이어 스타일이 복사가 돼요. 되었고요. 자그 다음에 자 됐고요. 입 모양 99cccc 모양의 99cccc 모양의 그 얘는 드랍 섀도우가 들어갔네. 자입 모양 찾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입 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네요. 예, 역시 요 색깔이죠. 적당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드랍 섀도우죠.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눌러서 드랍 섀도우. 적당히 요렇게, 예, 이렇게 뭐 요걸 움직여도 되겠지만, 거의 아래쪽 방향 맞고요. 오케이. 그리고 진한데 여기 다른 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다 되어 꿈지아까 자, 베네치아겠죠. 베네치아. 자, 요거를 일단 에어리얼 볼드 55포인트로 쓰겠습니다. 베네치아. 에어리얼 볼드. 자, T자 눌러서 자, 일단 쓰고 바꿀게요. V, E, N, I, N, E, Z, I, 자, Z, I, A. 자, 요렇게 쓰고, 자,
에어리얼이었죠? 에어리얼 볼드. 자, 에어리얼 볼드 55포인트. 에어리얼 볼드 55포인트. 자, 그 다음에 볼드 55포인트. 자, 없으면 여기다 클릭을 하면 되죠. 55포인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색깔과 기타 등등 내용이 들어가네요. 자, 우리가 이 배경이 조금 너무, 예, 배경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요게 너무 배가 올라갔으니까 배를 좀 내려야 되겠고요. 예. 예. 비슷하게 가네요. 자, 그 다음에 베네치아에 대해서 완성을 하려면 일단 그라디언트 오브 스트로크 들어갔고요. 그라디언트 오브 레이 99FFCC 그 다음에 CCCC 그라디언트 오브 레이. 자, 요거를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브 레이. 자, 여기에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99 FFFFCCCCC. 자, 99 FFFF 그 다음에 OK. 자, 하나는 C가 6개.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OK. 자, 그러면 요 색깔로 들어가고요. OK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 여기를 붙잡았네요. 여기가 아니라 글자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 다시 그라디언트 오브 레이. 자, 그 다음에 99 FFFF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C 6개. 예, 이렇게 들어갔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면 방향 보면, 예, 방향이 지금 맞았어요. 맞았죠? 오케이. 하나 더 있죠.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셀에 339999. 자, 스트로크. 여기다가 스트로크. 예, 이 픽셀이고요. 339999. 이 픽셀. 자, 339999. 예, 이렇게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오케이, 아웃사이드, 예, 됐습니다. 오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요거를 저장할 때, 자,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규칙에 맞게, 여기 보시면 규칙이 자, 내 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 아래에다가 여기가 아니고 GTQ라는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하이펀 성명 그다음에 이게 1번이니까 다시 1.jpg 그리고 다시 10분의 1로 줄여서 psd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역시 400 곱하기 500으로 열어요. 그리고 각각 지금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장을 잘 하셔서 제출하시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위한 소스 파일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답 갖고 와 보고요. 자, 그다음에 소스 파일도 갖고 와 볼게요. 소스 파일이 자, 2번, 3번, 4번. 자, 2번, 3번, 4번. 여기에 보면, 자, 2번, 3번, 4번 맞네요. 자, 2번, 3번, 4번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할때 지금 400 곱하기 500이에요. 자, 파일 뉴, 다시 뉴입니다. 자, 그리고 400, 500, 첫 번째 조심이, 자, 여기가 픽셀인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첫 번째 조심이에요. 자, 집어넣으시고요. 물론 여기도죠. 자, 그 다음에 72 리졸루션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심이 RGB로 열었나.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OK를 하면, 자, 되겠고요. OK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밑에 보이는 것은 이제 팁을 주면 가장 번호가 낮은 것이 제일 배경으로 옵니다. 자, 지금 2급-2번인데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면 2급-2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요구된 게 없네요. 자, 그냥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Shift 키를 눌러서 갖고 오면, 정확히 정중앙에 온다고 했고요. 자, 일단 이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크죠? 그래서 컨트롤 T로 약간 줄여야 그 시향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hift 키를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Shift 키 누르는 걸 지금 잠깐 놓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자,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일단 요게 비슷한데 너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릴 때 이렇게 보면 또 위가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컨트롤 T로 다시, 살짝만, 네,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좀 이따가 우리가 옮기도록 하고, 좀 이따가 옮기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왁구에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좀 이따가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 빨간색 보정으로 하는 건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액자 제작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Theme Grain이라는 액자 제작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안쪽 테두리 색깔 줬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그 자, 체크를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놓고 Ctrl T. 예, 됐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우리가 요거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지금 거의 55픽셀이죠. 각각 55픽셀씩 다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55.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눌러서 55. 자, 여기서도 끝에서 55. 끝에서 55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이죠? 자, 여기에서도 끝에서 55. 여기죠, 여기.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여기에 보면 요거 있죠? 라운디드 렉탱글. 지금 살짝 두껍기는 한데요. 자, 요걸 갖고, 이렇게. 자, 요거 잘못 잡았네요. 라운디드 렉탱글. 예. 요거를, 물론 라운드 제, 코너 레디우스 40이나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10인데, 10만 한번 먼저 넣어볼까요? 예, 자, 이렇게 넣고, 예, 10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릴 때 쉐입이 아니라, 픽셀, 패스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패스 패널에 가면 요 그림이 있죠. 컨트롤 클릭해서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I 해서 뒤집어서, 자, 요거를 컨트롤 J로 빼겠습니다. 컨트롤 J로 뺐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J로 뺐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요 레이어를 붙잡고 필터가 들어가요. 필터가 여기 보면 Thin Grain. 자, 요거 넣어볼게요. 자, 필터 갤러리, 자, 아티스틱의 Thin Grain 여기 있죠? 예, 요렇게. 자, 요렇게 집어넣어요. 예, 비슷하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게 배경이잖아요. 배경이 요거죠. 요기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예, 요기까지 조금 더 내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요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틀렸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컨트롤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 보면 요거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 요거 다시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뒤집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여기를 이거를 뭘로 해준다? 예, 여기 보면 스트로크 있잖아요. 스트로크, 그죠? 그래서 스트로크이 5픽셀에 6666이네요. 그래서 5픽셀에 6666 넣을게요. 자, Edit Stroke. 자, 그 다음에
666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넣고요. 자, 이게 5픽셀입니다. 5픽셀. 자, 그 다음에 5픽셀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인사이드냐, 여기 센터냐, 아웃사이드냐. 기본적으로 지금 센터를 먼저 해보고요. 자, 할 때는 여기 아무 데나 집으면 안 되고, 여기 레이어를 얘를 집거나, 새로 생긴 걸 집거나, 얘를 집는 게 가장 안정됩니다. 자, 그래서, edit stroke. 여기가 5픽셀. 자, 그 다음에, 예. 자, OK를 하고요. 자, 한번 인사이드로 그냥 넣어볼까요? 예, 인사이드. 자, 여기 이렇게 잘 보시고요. 자, 조금 잘안 맞죠? 예,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하고, 자, 여기 컨트롤 Z 하고, 5픽셀에, 자, 예, edit stroke. 자, 그리고 5픽셀 맞나요? 예, 6666 맞네요. 드랍 섀도우도 있고요. 자, 아웃사이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자, 아웃사이드 넣고요. 5픽셀에 됐고요.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비슷한가요? 컨트롤 D 해보고,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요거 안 보이게 하면, 예, 비슷함. 자, 근데 조금 여기가 좀더 두꺼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자, 일단, 여기 답안은 이렇게 보이는데, 예, 답안은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주어진 대로 5픽셀을 넣었습니다. 그 드랍 섀도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여기에 보면, 요거, 드랍 섀도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랍 섀도우 넣으니까 아주 비슷하죠? 예, 그래서 드랍 섀도우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여기가 조금 더 크게 할 걸, 여기를 조금, 예, 못 미치게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됐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됐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외부 2급의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온 거에 4번에 아우터 글로우 넣어야 돼요. 여기도 바꿔야 되고. 자, 아우터 글로우. 자, 4번을 보시면 어떤 거냐. 자, 됐고요. 예, 요게 4번이고요. 자,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아주 감사하게도 한색으로 고르죠. 그러니 자, 요런 거나 퀵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아주 쉽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갖고 와 보고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요걸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해줘서 이렇게 빼주면 아주 쉽게 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갖고 올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돌렸죠? 예, Edit Transform. 자, 이렇게 돌려야 되고요. 예, Ctrl T로 자, 줄인 다음에 많이 줄여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일단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 일단 넣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자, 아우터 글로우. 자, 아우터 글로우 들어간 모습이 비슷하죠? 요거를 지금 살짝 더 이렇게 사이즈를 줘서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예. 자, OK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액자 아래로 내려야 돼. 이게 관건이죠. 예,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안과 아주 비슷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시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우터 글로우 더 세게 줄걸 그랬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를 갖고 와보죠. 이렇게 해서 요거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지금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붙어 있는 거지, 원래 문제는 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늦게 하면 되죠. 얘로 클릭하면 잎사귀만 가져올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뒤집어서 잎사귀만 갖고 오면 아주 깨끗하게 갖고 오죠. 깨끗하게 갖고 오는데, 자, 얘는 액자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제가 지금 레이어상
요거를 짚고 있었기 때문에 액자 밑으로 들어갔는데 액자 위로 올라와야 되고, 자, 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작게 해야 되죠. 컨트롤 T. 컨트롤 T로 작게 해야 되고요. 일단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하고 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더 작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일로 올라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자, 지금 여기만 잡는 거예요. 여기만 잡는 것도 뭐 여러분들 퀵이나 이런 걸로 여기만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감사하게도 잘 잡히죠? 컨트롤 U로 거기만 붉은색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되네요. 잘안 되면 여러분들 컬러라이즈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아주 비슷하게 됐죠? 오케이. 여기에 지금 일단 컨트롤 D 하고, 요 레이어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아우터 글로우 있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자, FX 눌러서 아우터 글로우. 이렇게 넣고요. 예, 자, 아우터 글로우 들어간 모습이고요.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자를 넣겠는데요. 일단 요거는 꺼야겠네요. 자, 글자에 뭐가 들어가? 낭만 가득한 여행에 굴림 32포인트 흰색입니다. 낭만 가득한 여행. 자, 굴림 32포인트. 자, 굴림이고요. T자 눌러서. 자, 굴림 32포인트 흰색. 굴림 찾고. 자, 32포인트 흰색이고요. 없으면 입력해야죠. 자, 그리고 여기가 흰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흰색이고요. 자, 낭만 가득한. 가득한 여행. 자, 낭만 가득한 여행. 이렇게 쓰시고요. 자, 잘 보시면, 일단 효과 넣어야 되고요. 여기에 워프 들어가 있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워비, 예, 요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자, 요 T자 툴이, T툴이 눌려진 상태에서, 자, 요 레이어를 붙잡고, 여기 워프를 눌러봐요. 자, 볼드체라서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고, 효과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요거랑 아주 비슷하죠? 예, 자, 그런데 너무 이게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비슷해졌죠? 예, 오케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효과 넣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드랍 섀도우네요. 자, 드랍 섀도우. 이렇게 놓고 드랍 섀도우. 자, 이렇게. 비슷하죠? 예, 오케이 하고. 자, 얘를 여기서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고, 요게 그 글자를 가렸잖아요. 아까 레이어를 바꿔야 되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게 너무 크네요. 제 거에서 요게 너무 크니까, 컨트롤 T로 좀 줄이고요. 예, 요렇게 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낭만 가득한 여행. 그리고 처음부터 요거가 조금 위치가 잘못됐어요. 제가 요게, 예, 그거는, 아, 그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너무 위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